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서울 서희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유례 없는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권 추락에 대한 교원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은 물론 교권 침해가 잦아졌는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것이 공분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교육청은 교권, 교육권 정립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과 함께합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지난 서희초 사건 이후 해당 교사의 40구제가 지나면서 다시금 교사들의 교권, 교육권 회복 목소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시 부산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에 서희초 우리 선생님 정말 다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거기에 대한 추모제로 49제 이 추모제를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안전을 또 문제도 있고 해서 뭐 안전히 우리는 부산교육청을 개방을 했고요. 개방을 하면서 또 우리 저 역시 추모를 했습니다. 이러한 추모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그 아픈 마음을 정말 이제는 우리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학부모님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교권의 추락을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교권이 올바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데 좀 전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부산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전국에 있는 교사분들께서 네. 많은 추모를 하셨습니다. 네. 또 교육감님께서도 추모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교육감님께서도 이제 교육자 출신인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금 느끼는 바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을 네. 느끼셨습니까? 선생님의 한 분의 고통은 단순히 선생님 한 분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 한 분의 고통은 바로 그 반 아이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 학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가족 시대에 자기 자녀의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선생님의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차제에 선생님이 웃을 줄 알아야 이 아이들도 따라 웃는다라는 이러한 대명제를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교사와 학생이 다시 한번 우리 존사의제의 정신적 어떤 부분을 가치성을 서로 인정을 하고 서로 상생하는 교육 공동체의 복원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를 조금 이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교육청에서는 교권 피해 또 학부모들의 지나친 민원에 시달리는 이 교사들의 어려움에 기존에 어떤 방안들로 또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솔직히 지금 선생님들의 그 어려운 여건을 우리는 지금까지 줄곧 이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이후에 모든 것을 이제 그 처리를 해왔던 것을 저는 이 교권보호위원회가 처리되기 전에 먼저 우리 자동차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분이 바로 우리 보험회사 직원이 오듯이 우리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하기 전에 교권 침해가 발생되면 제일 먼저 우리 교육청이 달려가야 되겠다 라는 데 했고 그래서 악성 민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본교육청 제가 바로 직접 관할 하에 바로 움직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전화 받기도 정말 민망할 정도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안심 전화번호를 둬서 지금 우리 이런 부분이 녹화 기능을 가진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좀 차근차근 우리 교권 보호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는 이런 정책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최근에는 제가 교원 힐링센터에 법률 우리 지원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와 같이 민원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민원을 대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학교장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는 힐링센터에 아예 법률 지원 상담 상주하는 지원팀을 만들어서 방금 아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대응을 하듯이 우리가 바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희초 사건 이후에 이 부산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대응책이나 또 상담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계속 연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교원 힐링센터가 되겠습니다. 교원 힐링센터는 지금까지 단순히 우리 선생님들이 그 치유에만 목적을 뒀는데 이 치유도 중요하지만은 방금 말씀대로 굉장히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화해 조정 학폭위와 관련된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화해 조정 위원단을 두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화해 조정이 안 될 때는 바로 법률이 지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변호사들도 바로 지연을 돼야 되겠고 또 병원에 또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치료를 해 줘야 되겠고 또 정신적으로 이 힐링이 필요한 부분은 힐링을 또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 교원 힐링센터에서 치유 지원 센터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아동학대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나오고 또 작은 범위 내에서는 부산시 교육청 내에서 경찰로 넘어가기 전에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로 조직된 사전 판단 조직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교사 단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국교총 회장을 하면서 그 교권 3법을 제가 개정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개정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또 있는 게 지금 아동복지법 제17조 조문과 지금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있습니다. 이게 제10조가 이 법률적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똑같은 법이 어떻게 똑같이 지금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이 특례법이 별도로 도와가지고 의심만 되면 선생님 아동학대에 의심만 되면 선생님을 무조건 고소고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위헌적 성격이 굉장히 나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제10조 이 조문은 매우 위험한 조문이고 이것은 선생님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서희초 사태를 몰고 온 가장 그 악법적인 사례가 바로 이 특례법 제10조입니다. 네. 이 조문들은 위헌을 안 되면 이거는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라도 이 부분은 바로 법률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교권을 확립하는데 또 선생님이 안전하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쏟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 가버넌스 구축이 저는 더 시급한 것이다.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전국 17개 시도에서 하지 않으면 제가 헌법 소원을 제가 제기해서라도 네. 지난번 제가 교총 시절 때 아동복지법을 제가 이 헌법 소원을 이끌어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이거는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법 개정이 이제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예방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절대적입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또 이러한 상황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뭐 또 다른 예방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네. 들면은 뭐 현재 교권 추락 상황의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감님께서는 이 시작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1995년 5월 31일 531 교육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교육계획이 아니라 저는 교육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생님을 보조참가자 역할로 완전히 이걸 전락시켰던 거예요. 책무성과 의무성밖에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는 오로지 권리와 주장을 요구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폭제의 역량을 이제 이렇게 만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학부모님들이 이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의견 제시권까지 이런 부분은 다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강제적 권리론 쪽에서 보면은 다 같이 권한이 권리가 주어지면 책무도 반드시 따라져야 되는 이 자율성 문제가 파탄이 된 거죠. 네. 이게 28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 오늘의 이 현상도 지금 바로 이 문제가 이어져 왔던 것이죠. 이게 우리 아까 방금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제10조하고도 바로 맞물려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내년도에는 이제 좀 우리는 학생답게, 선생님답게, 학부모님답게 할 수 있는 파탄이 되어 있는 교육 공동체를 다시 복원을 시키자라는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부산 시민 전체를 상대로 대토론회를 그야말로 끝장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교육이 공동체로서 복원시키고 회복시키는 이런 가버넌스 시스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규칙으로서 우리 학교 단위 학교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신바람 나고 희망차고 우리 그야말로 교육이 다시 공교육이 살아나는 한 해로 네.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사들의 교권 회복을 위한 교육청 내 조직도 중요하겠지만 이 학교와 학부모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계획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아침 체인지 운동 혹시 들어봤습니까? 네. 지난번에 저희 뉴스토크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가 다시 생기가 다시 돋아나고 네. 활기찬 모습으로 이어지는 게 아침 수업 이전에 아침 20분 이상 운동을 통해서 서로 부대낌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타협하는 이런 계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제 아침 체인지 운동을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학교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서 삼락공원에서 오는 10월에 축제를 엽니다. 네. 열면서 우리 학부모와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를 교육 공동체 복원의 시발점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폭제가 되는 그 어떤 10월의 네. 한 해 한 그 우리가 중추적인 그 날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렇다면 지금 뭐 아침 체인지 활동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 또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 좀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 모든 교사에 대한 지원 또 학부모 학생에 대한 지역 격차 없는 부산 교육이 되려면은 또 이 부산시 교육청에 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난 1년간 또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가장 유의미한 조사 결과와 또 그로 인해 작동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지금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는 학력입니다. 학력이 없는 데서 무슨 어떤 뭐 창의성을 도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기초적인 학력이 일단 있어야 우리 공교육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깜깜이 교육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일 먼저 추진을 했던 게 부산학력개발원을 만들었고 부산학력개발원에서 가장 그 근원적인 게 동서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했던 게 결국 우리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를 했고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전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베스트 제도인데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부산 아카데믹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바스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네. 연결이 되면은 이 AI가 이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마치 우리 인간에 있어서 동맥 경화증이 어느 부분에 걸려 있는지 이를테면은 인수분해 혹은 도형 문제 혹은 국어에서 쓰기에서 문제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으로 우리가 선생님이 튜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해결로 해주는, 해소해주는 바스 제도가 있고요. 네. 또한 인터넷 강의를 우리 부산에서 처음으로, 우리 부산에서 가장 유능한 이 선생님들이 인터넷 강의를 오는 9월 중순경에 오픈을 합니다. 네. 하게 되면서 동서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특히 원도심과 서부산 지역권의 우리 학생들에게는 제일 먼저 우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 또한 이 도서관이 옛날처럼 이런 독서실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 카페형으로 되어 있고 자기 학습 주도실로 그야말로 인터넷 강의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면서 자유롭게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독서실 개념이 아니라 자기 학습 주도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동서교육 격차를 해소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시교육청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공교육 강화를 해야 이제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또 어떤 정책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도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과 같이 그 공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지금 이제 바스 제도, 아까 이야기했던 이 바스 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모든 학생이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게 포토그래피처럼 쭉 포트폴리오처럼 자기의 학습의 향상 모습들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으로 접목시키는 부분이고 또 인터넷 인강을 통해서 부족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바스 제도처럼 또 선생님이 보완을 해주는 걸로 해서 공교육이 어떤 형태로든 정상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서부산권 지역에 있어서 동서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수교사를 좀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계속 동부산권과 교육 격차를 해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교육 정책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 협력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자체에서는 어떤 협력 방안을 한번 도움을 청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자체하고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우리 특성화계일고등학교입니다. 지금 지산학,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시청에서도 지산학과가 있습니다. 네. 결국 대학과 산단과 지자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교육청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공업계열 고등학교가 부산에 무려 18개나 됩니다. 네. 18개가 되고 우리 상업계열 금융계열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우리가 22개 이 지금 현재 그 위에 고등학교가 지금 특성화계열 고등학교가 지금 이제 87개나 됩니다. 이러한 그 고등학교들을 우리는 지자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취업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상공계열도 우리 상공회의소도 직결되어 있고요. 우리 BIFC, 우리 부산의 금융, 문행, 금융 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BIFC에 있는 이런 6개 공공기관들하고도 직결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우리 특성화계일고등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서 지자체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야말로 필수 불가결한 이런 관계입니다. 네,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잘 이루어져서 공교육과 교사의 학습권, 또 교권, 학부모 학생의 권리를 균형감 있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 사건으로 교권과 교육권, 공교육 붕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고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발빠른 대처로 부산시 교사와 학교에 올바른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 TV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